최순실 씨가 공판에서 자신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 얘기하면서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걸 잘못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비서관 했던 분이니까 자신은 경계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이 최 총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진보 쪽 인사로 분류한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 외로 어쨌든 최순실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를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차피 우리 편 아니야. 그런데 딸이 이화여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용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서로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서로 이용해 먹다가 결국 두 분 다 말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웬만한 거는 다 최경희 총장 탓을 하던데요. 자신의 딸도 이대 입학하고 나서 안민석 의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이른바 논의를 하고자 만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라고 변명을 하던데요. 그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먼저 최경희 총장을 잘 알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으로 특혜로 딸이 입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여러 가지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건데 아마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뭐 필요하면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자기 필요한 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경희 총장은 뭐 사실은 제가 비서관으로 옆방에 같이 근무를 해서 조금 압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매우 조용하고 뭐 별 표가 없는 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대학 경영을 맡으면서 대학 경영 과정에서 어떤 저런 권력의 힘이라든지 네.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떤 저런 유혹에 쉽게 보완해동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딸 정유라를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조급하고 어떤 때는 여유가 있네요. 이대를 가는 건 자신이 원했고 정유라 씨는 남녀공학을 원했었다. 그렇지만 특히 검사가 자신의 딸 출산 시기 등감으로 보는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던 게 그 딸이 그 출산을 한 걸 겁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지금 딸이 이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뭐 충격을 받았는지 네. 신주평 씨라고 딸 이제 전 남편이죠. 그 전 남편을 오죽하면 군대 보내겠다고 해서 로비를 뭐 김종전 차관한테까지 넣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렇게 최순실 씨 입장으로 볼 때는 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감정이 이후에 본인이 저지른 것들 또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는 딸을 위해서 잘하려고 다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음모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여전한 갑질 본능을 공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데 보통은 웬만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교사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정유라 선생에게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의 저 젊은 여성 선생님인데요. 네. 최순실 씨 때문에 어쨌든 그 뒤에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아. 대화가 나오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 청담고등학교에 자기 딸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네. 공적으로 결석이 처리돼야 되는데 공결 처리를 갖다가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학생들 다닌 데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고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최순실 씨는 저걸 부인하긴 하지만 이분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또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최순실 씨는 본인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자기가 공주인가 봐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눈에는 선생님이고 교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화여대에서도 갑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싸게. 그런데 이번에는 청담고등학교는 더 심할 정도고요. 또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쇼핑백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많이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뒤로는 쇼핑백을 전달하면서 말을 안 듣고 자기한테도 불리한 역할을 하는 원칙을 지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인권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는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진실이 밝혀지면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덕적으로 최순실이 어떤
악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했는지는 국민들이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국정농단 과정에서 앞서서 그 한참 의혹이 일었을 때도 네. 뉴스NBC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압구정 일대에서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자기한테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하대하고 네. 뭐 차만 나타났다 하면 빵빵거리고 빵소리 때문에 누가 왔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병원, 시장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이 저렇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말이죠. 네, 특검에 반감을 표시를 하던데요. 왜 이렇게 장시호 말을 자주 믿고 자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냐고 하면서 선생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성격이 안 좋은 분이다라고 바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기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 교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학 네. 교수한테도 지금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성적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 가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 달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폭언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그런 적 없고 오히려 그 상대편이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칼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쥐어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쥐어진 칼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정윤혜 씨가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이제 청담고등학교에서도 교사한테 했다는 말 들어보면은 애 아빠를 통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2013년까지인데 그 무렵까지 이혼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정윤혜 씨가 있었고 정윤혜 씨가 굉장히 큰 권력을 행사했다고 최준 씨는 그 당시까지는 본인의 권력을 그렇게 핑계 댔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서 버티고 있었고 그걸 그 위세를 이용해서 저렇게 어디든 가도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는 떳떳하다라든가 아니면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내일로 예정된 이영선 경호관 직위 해제됐다고 합니다만 그 재판에는 증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삼성과 관련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삼성 측도 증인으로 네. 박 전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동의를 표시했다고요.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23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서지 않을 겁니다. 어떤 네. 핑계를 대든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더더군다나 신청이 있더라도 아마 다른 이유를 대해서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재판이 있는데 일단 무너뜨려야 된다. 특히 뇌물죄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준비를 갖다가 세게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거의 뭐 방송 뉴스나 신문 뉴스도 안 보고 뭐 영어 공부하면서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재용 씨든 누구든 간에 다른 사람 재판까지 갈 여유는 없다. 네. 내 재판에 집중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시중 여론을 들어보면 강한 분들은 아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선수급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해올지 아마 23일 이후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공판 뉴스가 아마 홍수를 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마도 침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불거진 지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7개월 만인데요. 비선 진료 혐의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 남편은 집행유예인데 부인 박채윤 씨는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인데요. 아무래도 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법정의 중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실형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이 엄중한 일이 아닙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다 지금 실형에 뭐 벌금에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일 많이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행위가 뭔가 하면 국회에서 위증 혐의입니다. 네. 국회에서 위증 혐의를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해 본 것도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이제 사법부가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댄 거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함으로써 다음에 국회의 건의까지도 오히려 사법부가 지금 찾아주는 그런 행위 그 계기가 되었는데 네. 이 계기로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수많은 청문회라든지 뭐 이렇게 정은 이런 게 있을 때 좀 더 실효성을 좀 거둘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보고요. 이만큼 사법부가 이 관련자들을 전원 다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법부가 그만큼 중히 여기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후에 이제 다른 많은 관련자들이나 피해자들은 더 엄중한 판결이 있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미용 시술을 제공했던 박채윤 씨.
징역 1년을 선고를 네. 받았습니다. 그렇죠. 명품백도 있고 뭐 네. 상당히 액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술도 있고 한다는데 어쨌든 박채윤 대표는 지금 현재도 구속돼 있지만 1년을 살아야 되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정기환 교수입니다. 정기환 교수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말한 것이 판사가 볼 때는 지나치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갑자기 법정에서 그냥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네. 이분은 1년 동안 이제 구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 특히 법정 구속 이분 됐는데 그동안에 다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특히 위증 혐의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법원의 이런 판단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분들이 그냥 단순히 뭐 무슨 뭐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기환 교수는 우리 기억에 국회 그때 청문회 때 그렇게 말도 많이 했던 분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 1년 실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떨고 있을 것 같다는 미묘한 생각입니다. 차이가 있나요? 화면에서 보면 김상만 전 원장의 경우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던 측면이 주요했고 정기환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까지 억울함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느냐 안 하느냐 큰 차이가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기환 교수가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결정적으로 이 특검에 가서 조사받거나 그렇게 할 때는 또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혐의를. 네. 그러니까 거기 조사받을 때는 시인하고 나와서는 지금 재판받을 때는 억울하다 그러고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하면 재판부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죄질이 더 안 좋다. 국회 가가지고 위증한 것도 그것도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한 것이죠. 네. 그런데 정기환 교수가 왜 저렇게 끝까지 법정에서 저렇게 변명을 했는가 하는 네. 심리적 배경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명문 의과대학에 그리고 피부과 전문이고 교수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주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네. 했는데 자문이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전문의 자격증도 없는 분한테 그런 시술 기술을 지금 전수받고 배웠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고 거짓말도 했고. 그런데 이런 게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창피한 이야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수많은 의과대학생들한테 자기가 설 면목이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특검에서는 시인하고 재판부에서는 또 부인하고 이런 게 반복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걸 재판부에서는 뭐 아주 괘씸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봅니다. 네, 화면상으로 보면 국정농단 사건 불거지기 전까지는 잘 나가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불리셨던 분들인데 끝까지 일관되게 정직하자라고 하는 레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저런 의사도요. 국회 위정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실형을 받을 겁니다. 저것만 가지고. 그렇다면 다른 것들이 가중될 때는 아마 우리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관련자들이 상당히 강한 형을 받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첫 번째 선고 소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눈에는 선생님이고 교수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화여대에서 대해서 갑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청담 고등학교는 더 심할 정도고요. 또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쇼핑백에 뭔가를 넣어가지고 많이 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뒤로는 쇼핑백을 전달하면서 말을 안 듣고 자기한테도 불리한 역할을 하는 원칙을 지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인권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건데요. 지금 이 진실이 밝혀지면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도덕적으로 최순실이 어떤 악행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했는지는 국민들이 아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미 국정농단 과정에서 앞서서 그 한참 의혹이 일었을 때도 네. 뉴스NBC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압구정 일대에서 어떻게 갑질을 했는지.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자기한테 무조건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하대하고 네. 뭐 차만 나타났다 하면 빵빵거리고 빵소리 때문에 누가 왔다는 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병원, 시장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법적 최순실 씨가 공판에서 자신의 성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총장 얘기하면서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서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걸 잘못 얘기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관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비서관 했던 분이니까 자신은 경계를 했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이 최 총장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진보 쪽 인사로 분류한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 외로 어쨌든 최순실 입장에서 볼 때는 평가하길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차피 우리 편 아니야. 그런데
딸이 이화여대 들어가야 되니까 이용했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서로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서로 이용해 먹다가 결국 두 분 다 말로가 좋지 않아 보이네요. 네. 웬만한 거는 다 최경희 총장 탓을 하던데요. 자신의 딸도 이대 입학하고 나서 안민석 의원 때문에 힘들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이른바 논의를 하고자 특히 검사가 자신의 딸 출산 시기 등감으로 보는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계를 하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던 게 그 딸이 그 출산을 한 걸 겁니다. 네.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지금 딸이 이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마나 뭐 충격을 받았는지 네. 신주평 씨라고 딸 이제 전 남편이죠. 그 전 남편을 오죽하면 군대 보내겠다고 해서 로비를 뭐 김종전 차관한테까지 넣고 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그렇게 최순실 씨 입장으로 볼 때는 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런 감정이 이후에 본인이 저지른 것들 또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처럼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기는 딸을 위해서 잘하려고 다 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음모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 어떤 순수한 마음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여전한 갑질 본능을 공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갑질을 하는데 보통은 웬만한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말을 교사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정유라 선생에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의 저 젊은 여성 선생님인데요. 네. 최순실 씨 때문에 어쨌든 그 뒤에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뭐 대화가 나오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 청담고등학교에 자기 딸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네. 공적으로 결석이 처리돼야 되는데 공결 처리를 갖다가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학생들 다른 데서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고 너 이리 나와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최순실 씨는 저걸 부인하긴 하지만 이분이 다 기억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데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만나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최순실 씨는 본인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자기가 공주인가 봐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만난 사람이 최경희 총장이라고 변명을 하던데요. 그 순서를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애초에 먼저 최경희 총장을 잘 알았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혜택으로 특혜로 딸이 입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민석 의원이 여러 가지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건데 아마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은 뭐 필요하면 순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고 자기 필요한 대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경희 총장은 뭐 사실은 제가 비서관으로 옆방에 같이 근무를 해서 조금 압니다만 아, 그러시군요. 매우 조용하고 뭐 별 표가 없는 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대학 경영을 맡으면서 대학 경영 과정에서 어떤 저런 권력의 힘이라든지 네. 정부의 지원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떤 저런 유혹에 쉽게 보완해동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그의 딸 정유라를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는 조급하고 어떤 때는 여유가 있네요. 이대를 가는 건 자신이 원했고 정유라 씨는 남녀공학을 원했었다. 그렇지만